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신약을 읽어 나갈 텐데요. 중요한 게요. 많이, 여러 편 많이 읽는 것보다 한 편을 정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줄한 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의 한마디만 정확히 이해해도 그 사람의 사유 구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글을 읽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머릿속이 훤히 보여야 돼요. 일단. 인간들끼리 먼저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인간들의 그 사유 체계 안에서 그들의 이런 이 가르침 안에 드러나고 있는 진리가 또 드러나요. 바로 우리가 무형의 진리부터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상대방이 무슨 말하는지 먼저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인간들끼리의 소통에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다 보면요, 내가 느끼는 그 진리와 상대방이 느낀 진리의 그 각고 다름을 비교하는 중에 진리에 대해 더 선명하게 우리가 또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지, 인간도 이해 못하는 분이 갑자기 막 하늘을 이해하려고 덤비시면 오류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이비들의 특징이 책을 안 봐요. 즉, 남의 책을 사실 못 읽어냅니다. 정확히 못 읽어내요, 남의 말을.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은 책을 안 본다고 자랑합니다, 보통 가면. 뭔 얘기냐? 책을 못 봐요, 사실. 왜? 뭔 얘기를 읽어도 다 왜곡시키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계속하고 계신 분이에요. 책을 안 읽은 분들이라 내가 갑자기 하느님 같이 느껴지고 그러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은요, 나 같은 놈이 역사상 많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남의 말들을 많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탈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책을 주로 안 보고 정보를 안 접한 분들은요, 금방 탈선해. 왜? 자기가 우주에서 처음인 줄 알거든요. 늘.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깨닫고 보니, 석가모니나 나랑 비슷할까? 다른 사람들 모르겠다.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잘 몰라요, 남의. 자기가 처음인 줄 알아요. 참나 체험도 자기가 처음인 줄 알고, 다 처음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식에서 오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신자들이 끌려요. 카리스마 장난 아닌데? 왜? 상식 있으면 저렇게 말 못하거든요. 진짜인가 보다. 진짜 아니면 완전 가짜인 거죠. 거기서 많이 끌려 합니다. 무식해야만 진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사정을 알면 감히 말 못하거든요, 사람이. 근데 너무 모르니까 막 지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 정확히 이해하는 게 그게 황금률임 실천하는 겁니다. 황금률을 늘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삽시다. 자, 13절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이해에서 하나가 되고, 자, 공부의 단계를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놀랐습니다. 보세요. 믿음과, 이게 신기하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해. 신해. 공부 초창기에 제일 강조되는 게 불교에서도 신해입니다. 자, 믿음과 이해. 믿음과 이해.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길, 크리스찬의 길을 걸을 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그 양대 축이죠. 사실은 이건 지금 이 기도랑 통하죠. 그 사도들에 대해서 조각해 놓은 그 조각상이 있어요. 유명한 옛날 거. 그러면 사도들의 두 모습만 딱 조각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불교로 치면 이게 선정과 이게 지혜죠. 믿음은 이 언어를 초월한 거잖아요. 언어를 초월해서 확신하는 힘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거기다 몰입하는 거예요. 언어를 초월해서 내가 믿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해는 언어를 통해 이해하는 거예요. 자, 신해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기도와 말씀의 공부. 성령의 체험과 말씀의 공부예요. 성령을 직접 만나려고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한테 날 맡기는 행위가 믿음이고요. 이해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려, 성령의 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신과 해가 자라서 하나가 되고, 신과 해가 하나가 된다는 건 여러분 이미 여기서 신과 해가 하나가 된다. 믿음과 이해가, 믿음과 이해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건요, 고편적 진리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의 믿음, 자기의 이해가 있겠죠? 그게 하나가 된다는 건요, 하나의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과 하나가 됐다. 믿음과 이해가 자라서 성령과 하나가 됐다. 그게 여러분 이게 이 지금 첫 번째 믿음과 이해가 자라서 하나가 됐다. 이게 제가 써놓은 불교로 치면 정의 쌍수를 쌍운의 경지다. 이게 사도 바울식 표현으로는 칭의입니다. 칭할 칭자 의로울자. 자, 의롭다, 무죄다, 무죄 선언, 의롭다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 의롭다고 선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무죄라고 선포하는 게 칭의입니다. 원래 우린 유죄였죠. 아담 이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소통을 못하고 있었어요. 성령과 소통을 못하는 원죄가 있었는데 원죄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유죄였는데 무죄라고 선포가 됩니다. 믿음과 이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요. 무죄 선언이 나요. 무죄 선언이 난 즉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신분이 그대로 바뀌어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뭐 기특한 짓을 해서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과 그 이해를 통해 우리는 칭의,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원래 성령이었으니까요. 원래 성령의 자녀였기 때문에 여러분 혼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몰랐을지라도 성령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아니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바로 승격이 된다는 건요. 원래 여러분이 회장님의 아들이었던 거죠. 회장님의 딸이었던 거죠. 그냥 밝혀진 것뿐이에요. 몰랐다가 알게 되니까 끝난 거지. 무슨 율법을 잘 지켜서. 여러분 아무리 회장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가 참, 내가 진짜 너가 내 아들 같았으면 최고인데 미안, 내 아들은 죄야. 오실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 잘했다고 해서 기특하다고 하나님이 자녀로 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원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불통만 극복하면 사실은 그냥 소통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믿기만 하면 쏴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거는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확신에 찬 상태가 칭의입니다. 성령을 만나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을 만나서, 아,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내 혼이 거듭나 버리잖아요. 그 마음에서는요, 하나님 성령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집니다. 그 상태를 칭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타락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그런 경고들이 히브리서에 계속 나와요. 베드로서에도 나옵니다. 이랬다 타락하면 더 최악이다,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답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지금 칭의됐다는 한국 교회가 웃긴 게 칭의도 되신 분이 제가 볼 땐 드문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칭의는 됐으니까 이제 막 살겠다라는 분들이 나와요. 최악이죠. 칭의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자녀라는 정의가 뭐죠? 하나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자녀가 이제 교회 다녀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이제 내 뜻대로 살래요. 말이 전혀 안 맞는 소리예요. 모순이에요. 모순. 아시겠죠? 내 뜻대로 살래요 라는 순간 마귀의 자녀로 돌아와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버지 뜻대로 살래요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돼 있고 찰나라도 여러분 나는 내 뜻대로 살래요 하는 순간 마귀의 자녀가 돼 있어요. 순간순간이에요. 천국 지옥이 순간순간 바뀝니다. 칭의 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칭의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성화를 강조합니다. 성화가 뭐겠어요? 나아가서 더욱 성숙해지며 하나님 자녀를 따르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이런 닦음이 점점 성숙해져서 뭘 닦습니까?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닦음이요. 이 닦음이 뭔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고 늘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고 늘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삶을 완전히 내가 사는 꼬라지를 바꿔라. 내 이 삶을 바꿔라. 요게 성화입니다. 성숙해져서 세 번째, 예.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영화 단계, 영광스러워진 단계라고 하는데 이 영광스러워진 단계는 보통은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하기 때문에 저는 영화를 포함한 카톨릭에서 쓰는 말인데 완덕이라는 말이 아니고는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리스도랑 같아진 경지라는 건 단순히 여러분 천국 갔다고 그리스도랑 같아지지 않아요. 달라요, 레벨이.
근데 그리스도 같은 경지까지 가자는 건요, 영광스러워졌다는 것은 영생을 얻고 천국 갈 때 보통 씁니다. 그래서 보통 칭의, 성화, 영화를 거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뒤에도 더 닦아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완덕이라고 하는 경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덕과 똑같아진 걸 완덕이라고 그래요. 덕의 완성. 그럼 사실은 이때 이 중세 수도사들이 완덕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하고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완덕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이요, 여러분, 카톨릭이 저런 소리 했다고 우리 개신교는 저렇게 얘기하지 말자 이러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이 하신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경지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을 표현할 말이 완덕이 제일 좋아요. 완덕. 덕의 완성. 하나님과의 일치. 아시겠죠? 영화로 표현이 안 됩니다. 영화는 여러분이요, 그 모자라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나아가는 거니까. 자, 불교로 치면 이게 제가 옆에 써놨죠. 원래 대승기 신론에 의하면 이게 상사각입니다. 상사각. 상사가 유사예요. 유사 깨달음. 요게 보통 불교에서 일주보살의 경지예요. 칭의가. 참나 안에서 살아요. 칭의가 성령 안에서 살아요. 참나 안에서 살아요. 참나 안주. 이제 일지부터 십지를 밟아가는 게 성화입니다. 마지막 구경각.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게 완덕의 경지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칭의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칭의도 믿음과 이해에서 하나 됐다는 거는 자, 성령 안에 거한다. 성령 안주라는 건데요. 자, 칭의가 성령 안주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적 안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영구적인 안주가 있겠죠. 자, 영구적인 성령 안주는 이 칭의는요, 이건 사실은 예, 이 정도면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고 표현을. 여기 한번 써볼게요. 자, 두 가지가 가능한데, 보세요. 여러분, 칭의를 얻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걸 이제 다시는 여러분이 못 버려요. 그 정도로 안주해버리면요, 예, 일주보살인데,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인 안주도 가능하죠. 일시적 안주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다음에 영구적인 안주가 가능한데, 자, 일시적인 이 안주가 결국 영구적이 되려면 또 성화를 해야겠죠. 자, 칭의를 했는데, 성화, 결국 또 노력해야죠.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려 노력하다가 성령 안에 들어 앉았어요. 그런데 천국, 이 정도면 사실은 요한계시록 보면 이 정도면 천국 갑니다. 그럼 천국 갈 때 영생의 몸을 얻어서 가거든요. 영화. 자, 칭의 안에 또 성화, 영화가 다 들어있어요. 이 구조가. 이것도 이해되세요? 예. 자, 뭔 얘기냐면 이런 게 가능해요. 예수님 가르침에 나를 믿으면, 자, 칭의를 얻으면, 믿으면, 살아서 믿으면, 살아서 죽지 않게 되리라가 있어요. 살아서 날 믿고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재림해서 죽었더라도 내가 다시 살려내가지고 영화를 얻게 해줄게. 이럴 때는요, 이게 좀 타력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게 있어요. 내가 영생 얻게 해줄게. 근데 살아서 나를 믿고 가면은 살아서 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재림해서 천국에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는 가르침과 별도로 살아서 나를 믿고 온전하게 진리 안에 살면 그대로 너 스스로 영생할 수 있다는 길도 요한복음에서는 제시됩니다. 스스로 죽지 않으리라. 아예 죽지도 않으리라. 실제로 구약의 역사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엘리야같이 승천하신 분이 나와요. 실제 자기 힘으로 영화를 얻은 분이 있어요. 자기 힘이라고 해도 이제 성령의 힘인데 자기가 닦을 걸 닦아서 성령의 힘으로 그 자기 이런 단계를 높여가는. 그래서 다 하나님의 힘인데 하나님의 다 힘인데 스스로 닦을 걸 닦아서, 그러니까 자력이 또 강조되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잘 닦아서 하나님 뜻에, 여기서 닦는다는 거는 자기 힘이 커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맞추는 법을 잘 배워서 스스로 살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은 이런 일반론 관점에서도 이해해야 돼요. 스스로 그리스도 경지까지 나아가자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 경지까지 나아가지 않았는데도 예, 이런 칭의에 아주 안착된 존재만 돼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구원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구원받아 버리면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그 영화를 얻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좀 두 개의 레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개의 어떤 그런 단계의 흐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장난 아니죠. 그리스도 경지까지 나아가는 이런 칭의 성화 영화 완덕의 구조를 하나 이해하시고 요한계시록 가면 이 구조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안 갔는데 구원 받아버리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예,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천국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요거는 좀 구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두 개의 흐름은 구별하죠. 이해되시겠어요? 불교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불교에서도요. 불교 원래 이론이 어떤지 아세요? 믿음과 이해 일주보살, 칭의는 성화 일지에서 십지까지 닭가감이고 영화는 이 중에 팔지보살 이상이 그 영생할 수 있는 몸이 생깁니다. 불교에서도. 그다음 구경각은 저기 불지 가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이론이 정토신앙으로 가면 일주보살 안 돼도 데리고 가버려요. 아미타부처가 극락으로. 극락할 때 영생의 몸을 얻어버려요. 충격적이죠. 이 원래 불교 이론에서 팔지보살 이상 가야 생기는 그 영원한 몸이 정토신앙에서는 일주, 기본이 일주고 일주 아래 아니라 열 번만 아미타불을 외워도 아니, 한 번만 외워도 데려가 버리겠다는 게 나와요, 사상이. 그러니까 좀 뭔가 기본 틀이 있고 방편법이 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되게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말한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는 반면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다, 완전한 자녀가 되라는 관점이 있고 아주 안전하진 않는데 천국에 데리고 가버리겠다는 나중에 내가 재림할 때는 그때는 다 데리고 갈게 하는 좀 약간 다른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요거 구별하시면은 아주 그 훌륭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억지로 구별한 게 아니에요. 벌써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러 안 오신 이 시점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나아가려면 엄청난 성화의 닦음이 필요하죠. 이렇게 닦으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맞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자기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을 때 천국에 다 데리고 가겠다. 도장 찍어서 데리고 가겠다 하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그 영화의 단계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 어차피 다 타력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이지만 그 안에서 자력이 또 더 크냐 타력이 또 크냐에 따라 또 구분이 돼요. 이건 구분하시라. 이걸 막 섞어버리면요. 요한계시록시로 생각하면 내가 그리스도 경지까지 안 가도 난 충분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이 좀 과하죠. 왜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나아가자 그래요? 그렇죠. 이 말이 과해져요. 그래서 이건 두 개의 좀 다른 닦음의 어떤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불교식으로 말할 때는 요거를 유사 깨달음 상사각 아직 온전한 깨달음은 아니다. 성화 단계는 수분각 단계별로 깨달음이 깊어지니까 따를 수 그 나눌 뿐 나누어진 단계별로 자꾸 레벨이 올라간다. 구경각 궁극의 깨달음 이렇게 그 이 구분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저 구분이 신기하죠. 네. 그래서 그 불교식으로는 정해 쌍은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닦일 때 자. 믿음과 이해가 쌍으로 닦일 때 우리가 성령을 만납니다. 견성을 합니다. 불교식으로는 정해 쌍운 교제에 있죠. 수분각은요. 덕해 쌍운이라는 건요. 실제로 선을 실천하고 악을 짓지 않는 그 덕과 그 진리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같이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사랑과 진리가 같이 커져가는 게 덕해 쌍운입니다. 사랑과 진리. 이랬죠? 그전에는 믿음과 이해, 그 다음에는 사랑과 진리가 같이 커져나가다 보면 그리스도와 같은 완덕의 경지에 이른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런 일반적인 우리 인격의 완성 단계를 제시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좀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 아시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유치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드러나고 믿음이 커져가면요. 우린 더 이상 유치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니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으며 이 말은요.
세상이 무조건 나쁜 거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육신의 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의 성취만 추구하는 세상의 그런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좋은 세상이 오면 세상 풍조를 따라야 맞겠죠. 천국에 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의 풍조는 세속의 논리는 육신의 법이에요.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게 되며 흔들리지 않게 되며 그런 법에 그릇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 같은 유사 가르침들이 그 당시 진짜 많았어요. 사이비들이.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유사한데 아닌 가르침들한테 휘둘리지 않으며 속임수나 간교함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여 오직 사랑 안에 지금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예요. 사랑 안에 산다는 건요.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 살면서 그 말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진리인 사랑 안에 살면서 진리만을 우리 말하게 되겠죠. 진리에 맞는 자명한 것만 말하게 되고 양심적인 것만 말하게 되며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 주님에게 이르도록 자라야 하니 또 얘기하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우린 자라야 된다. 계속해서 이 믿음을 키워가야 된다. 그분은 왜냐?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자, 오묘한 말입니다. 바울은요, 참 오묘해요. 늘 종을 자처하고 그리스도의 우리의 머리다, 주님이시다 이런 걸 강조하면 하니까 주종관계를 확실히 하면서 우린 종으로서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경지까지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묘하죠. 주종은 확실히 나누되 종은요, 주인의 명령만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주종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존재가 여기서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야 돼요. 목표로 해서. 동양에서 이걸 황극이라고 합니다. 너무 똑같아요. 중국 서경에 보면 이 꼭대기의 존재를 황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러러보면서 따를 수 있는 도덕적인 모델. 그래서 이분이 말을 하면 그대로 길이 되고 이분이 행동을 하면 그대로 모범이 되는 존재를 황극 그래요. 황제로서 주제주로서 제일 꼭대기. 맨 꼭대기에 계시는 리더 이런 뜻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중용에서 저 황극을 묘사할 때 말을 하면 그대로 법이 되고 움직이면 그대로 표준이 된다고. 이게 예수님이 말한 내가 길이요 진리다랑 똑같아요. 인류의 길이요 진리는 황극입니다. 동양에서. 황제이면서 도덕적은 꼭대기. 그래서 내성외양이라고 그러죠. 안으로는 성인, 밖으로는 천자. 근데 재미있는 게 유대인들은 그런 존재를 뭐라고 하죠? 황극이라고 안 하고 메시아라고 해요. 왕이면서 예언자인 존재. 똑같죠? 똑같아요. 스토리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황극, 동양에서 말하는 황극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왕이면서 예언자. 그러면서 인간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면서 인간. 이런 부분은 이제 동양의 황극보다 좀 더 나간 거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요, 인간이면서 진리의 화신. 그런데 동양도요, 예수님처럼 어느 한 사람만 독생자라고 안 해서 그렇지 성자들을 모두 진리의 화신으로 본다는 관점에서 또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자 그것도 얘기 드리고 자 진실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 황극으로 삼아서 몸의 각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몸, 즉 교회입니다. 성도 공동체의 각 부분들이 맡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성장하게 하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여러분 목사니 전도사니 그 맡은 멘토들이 맡은 그 사도니 멘토들이 각자 자기 역량껏 맡은 직분이 있죠. 그리고 평신도라고 하면 뭐 이게 막 계급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직분을 뭐 안 맡은 신도도 계시겠죠. 각자대로요 자기 역량껏 사랑을 양심 안에서 사랑을 구현하면서 살면요 그게 최고의 사역이고요. 황금률 따르는 게 최고의 사역이에요. 자기가 가진 역량만큼 황금률을 실천하는 게 최고의 사역이고 봉사고요. 그러다 보면요. 교회가 커져요. 그 얘기 뭐냐면 지상에서 천국이 점점 확장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진다는 건 천국의 확장이어야 돼요. 그대로. 근데 지금 교회가 커졌는데 천국이 확장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이 확장된다. 그럼 지상에서 천국이 확장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깨달아도 천국이 지상에 이미 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천국이 확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이 아닌 다른 성령 안에서 깨어나고 계시는 것도 엉터리고. 사실은 성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요, 교회 다니시면서 통을 더 키워야 돼요. 절에 지금 승려가 한 불성이지 두 불성이 있을까요, 절에? 그러면 불성과 성령이 다를까요? 유교의 양신과 성령이 다를까요? 더 나아가서 이슬람의 알라랑 성령이 다를까요? 다 같아요. 인간들이 한정지어 놓은 거는 다르지만요, 욕심으로 말하는 알라, 욕심으로 말하는 양심, 욕심으로 말하는 불성은 다 달라도요, 우주에 한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성령 안에 살면서, 알라 안에 살고 양심 안에 살고 불성 안에 살면서 육바라밀 지키고 이니에지 지키고 황금률 지키고 양심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요, 다 교회 일원이에요. 성도 공동체입니다. 요걸 이해 못하시면요, 구원의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 그것도 우리파, 뭐 세계를 점령해서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한 성령 안에서 일하는 법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종교가 달라도 겉모양은 달라도 속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각자 종교별로 각자 자기가 맡은 모습으로 사랑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이 인류 전체의 성도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인류에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이 지구에 천국이 구현될 겁니다. 한 종교의 틀로, 어느 한 문파의 틀로 바라보시면 절대 이 천국이 올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은 사랑 안에서 교회의 몸이 강건하게 세워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지상 천국이 커져갑니다, 이겁니다. 강건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양심 51%가 되듯이 지상에서 몸이 강건해진다는 건요, 교회가 강건해져서 욕심꾼들, 이 사회 내에서 욕심꾼들보다 양심 지키는 성도들의 힘이 51% 이상 더 강해지면요, 지상의 천국이 구현된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51% 이상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양심법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이 51% 이상이 되면 이 나라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종교 불문하고. 그래서 제가 종교를 떠나서 이 강의 저 강의 해드리지만 안에 들어가면 다 양심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지상의 천국을 좀 빨리 유치해보고 싶어서 저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종교 붙잡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히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이 안에 있는 신성이 하나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신은 하나다. 성령은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그만할까요? 어떡할까요? 잠깐만. 읽고 끝낼까요? 지겹죠? 빨리 읽고 끝낼게요, 제가. 다 양심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실천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예. 자, 갈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뭔지 내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이 큰 그림은 다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하나가 양심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야 교회가 강건해지고 결국 지상의 천국이 구현되고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의 진정한 리더로서, 주제자로서 자리 잡게 등극하시게 돼. 이 원대한 계획 속에서 그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내 역량껏 사랑을 구현하고 성령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성전인데. 자, 구체적인 얘기 들어가 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우리 주님 안에서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헛된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지금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였죠. 보통 이방인들 하면 이제 그 뭐죠? 유대인이 아닌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사는 그 헬라인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에요. 뭐 아시아인들도 있고 하지만 보통 이제 그 헬라인들 그러는데 좀 이제 그리스 문명 속에 살고 계신 분들,
이분들한테 낯설지 이거죠. 예수님 낯설지만 이제는 알았잖아. 이제는 성령 받았잖아. 무지와 완고 때문에, 무지와 아집에 가깝죠. 무지와 안고 때문에, 그러니까 무지는 지적인 부족이고요. 장애고요. 완고는 심리적으로 나만 옳다 하는 마음입니다. 고집 부리는 거. 지적, 심리적 장애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져서. 우리 원래 영을 다 갖고 태어났는데 그 성령에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무지와 완고가 아니면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인 총명을 갖고 있어야 맞고요. 원래 성령을 받지 않아도 원래 하나님 생명 안에 살고 있어야 맞아요. 자, 생명이 뭔데요? 성령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성령이에요. 우주에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주에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 생명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해 있는데 나는 죽는 존재라고 믿고 있다. 죽는 존재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부터가 성령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깨닫고 나면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죽지 않는 존재니까. 양심이 마비된 그들은 욕심의 모든 걸 맡겨 온갖 방탕과 욕정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죄악을 멈추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크리스천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크리스천이란 말을 어디서 쓰냐면요. 이방인들한테 씁니다. 원래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요.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나사렛 이단들이라고 불렀어요. 저 나사렛 이단들. 더 안 좋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는 경우는 보통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크리스천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크리스천들아. 이방인들아가 크리스천들아 이거예요. 이방인들 중에 크리스천들아.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에 대해서 성자의 화신이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 배웠다면 이 진리는 성자의 진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까 예수가 인격적인 모습 화신이라면 진리는 예수님의 법신에 해당되겠죠. 진리의 몸. 여러분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구습에 젖은 옛사람을 버리고 여러분은 혼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진리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사랑으로 생기셨어요. 황금률로 생기셨어요. 황금률. 여러분이 황금률을 이해하신다면 하나님도 대충 어떻게 생기신지 아는 거예요.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눈으로는 못 봤어도 이렇게 생기셨겠구나 짐작이라도 하시라고요. 근데 진짜로 보시려면 여러분 성령을 만나셔야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됨으로써 자 신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은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성령을 깨닫고 성령 안에 살다 보면 하나님 형상이 내 혼과 육을 통해 드러나요. 그 모습을 보면요. 황금률의 실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눈으로는 못 봤어도 성령은 황금률로 생겼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요 얘기들이 꼭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본떠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 말을 듣고요. 아, 하나님이 육신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거예요. 남성성, 여성성을 만들어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시지 않았다고요. 영이신데 어떻게 남자, 여자 대충 섞어놓으면 그럼 하나님이 나올까요? 엉터리죠.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천지만물의 그런 진리대로 남성성, 여성성을 물질로 표현해줬다는 거지. 근데 지금 더 궁극적인 건요. 표현하고자 하는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사랑이요. 그걸 표현하려고 원래 남자,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 뜻하고 입에 대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뜻 그대로의 인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하면 돼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진리의 형상에 따라 자, 진리의 형상이 뭔지 바로 나와버려요. 진정한 정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 황금률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진리요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로운 사람이 생겨났다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혼이 예전 겉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살다가 성령을 만나고 났더니 혼 모양이 바뀌어버려요. 혼이 예전에는 육신의 법대로 살았잖아요. 그 모양이 육신의 모양을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생겨요? 사랑과 정의, 진리와 정의의 모습을 하고 있게 돼요, 혼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게 새 사람이고 속 사람이에요. 정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혼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은 결국 뭐죠?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영혼을 말해요. 그 앞에 분명히 얘기했죠. 혼으로 영, 혼과 영이 새롭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이 거듭나게 되고, 영이 본래의 모습인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혼이 성령과 함께하는 혼으로, 육신과 함께하는 혼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혼으로 거듭나게 되면 육신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51% 이상 주도권을 잡는 거죠. 성령의 모습이. 그러면 육신을 다 갖고 먹고 자고 예수님처럼 일상생활을 하시더라도 성령의 형상대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아버지 형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사실은 속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함께 쓰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 속 사람.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라. 그 옛사람이 뭐예요? 육신의 법을 따르던 사람. 새사람은요, 성령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이웃에게 참된 것만 말하십시오. 이제 내면에서 이런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요, 이웃하고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남들과 교제할 때, 중생들과 함께 살아갈 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만을 말하게 됩니다. 왜? 남이 나 같은데 어떻게 나 또 다른 나한테 거짓을 고할 수가 있어요. 거짓을 벗어버리고 위선과 가식을 다 벗어버리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한 몸의 각 부분들입니다. 내가 또 다른 나한테 어떻게 나쁜 짓을 하고 해코지를 하고 거짓을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성령의 마음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남을 나랑 둘러보지 않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타이려,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으니 남한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세요, 이게 아니라 단순히 이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가세요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들으시고, 오케이, 이웃에게는 참된 것만 말해야지. 너 솔직히 오늘 머리 엉망이다. 너 옷 장난이다. 거짓말을, 거짓은 말하지 않겠다. 뭐 이상하죠? 이 말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또 바리새파 됩니다. 자, 벌써 또 함정에 빠지세요. 오케이, 오늘 내가 참된 것만 이렇다. 거짓말은 말하지 않겠어. 바리새파 딱 맡아 놓으신 겁니다. 자, 뭔 마음이 빠지면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면 그대로 바리새파예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참 것을 말할 때, 여러분이 거짓을 말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마음은 그냥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할 때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서 생겨요. 성령과 만나지 않으면 이 혼은 사랑의 형상, 진리의 형상, 정의의 형상을 갖지 못합니다. 이런 건 가질 수 있어요. 정의인 척하는 형상, 진리인 척하는 형상, 척하는 형상은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위선자고 바리새파예요. 척하고 사는 사람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시편에 나온 말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고 있지 마십시오. 너무 좋은 말이죠. 화를 내세요.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마세요. 남한테 아주 비양심을 하지는 마세요. 양심에 찔리는 짓은 하지 마세요. 정당한 선에서 멈추세요. 화를 내더라도. 또 열받았더라도 그날 자기 전에는 풀고 주무세요. 밤새 그 자기를 혹사시키지 말고, 또 밤새 그 내가 화를 낸 상대방 괴롭히지 말고 오늘 하루 내 분노는 오늘 풀고 자세요. 이 얘기는 제가 학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뭐 열받고 뭐 하시더라도 좋아요 다 하세요. 5분 안에 정리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넉넉히 오늘 하루 안에 정리하세요. 다 같은 말이죠. 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우리가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게 마귀의 법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마세요. 이거는요, 늘 성령의 법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세요. 늘 깨어 있으세요. 도둑질을 해왔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 하지 마시고 자기 손으로 힘껏 좋은 일을 하여 내가 생계를 해결하고 또 남는 거는 어려운 이들에게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있게 하세요. 자리 이탈을 하라는 얘기죠. 불교식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남도 도와주고 하세요. 남의 거 훔쳐서 남을 해롭게 하지 마세요.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오직 남을 이롭게 하는 데 필요한 선한 말만 하세요.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 예.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세요. 요 부분 좀 번역이 이상하네요. 자, 어떤 게 이로운 말일까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황금률을 잊지 마세요. 황금률이 기준입니다. 어떤 말이 이로울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요. 나라면 듣고 싶겠다는 말, 그게 이로운 말입니다. 막 여러분 성공했을 때 남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해주길 바라세요? 그 말을 해주세요. 또 여러분 상대방이 좌절했을 때 여러분이 좌절했다면 무슨 말 듣고 싶으세요? 그 말이 상대방을 배려한 말이고 이로운 말입니다. 나라면 진짜 듣기 싫겠다 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상대방이 이제 피해를 입겠죠. 상처를 입겠죠. 황금률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다 선악이 판정됩니다. 나라면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나라면 저 말에 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이 60만 따르고 성령을 모른 척 할 때, 성령을 모른다 해버리시면 성령이 슬퍼해지죠. 슬퍼하게 되겠죠.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모른다만 잘하셔서 자기 부인만 혼이 자기 부인 에고의 부인만 잘해가지고 성령에게 늘 칼자루를 넘겨주고 성령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성령이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보증수표. 여러분이 지금 혼과 육이 안 닦여서 아무리 부족해도 모자라도요. 성령과 만나고 계시면요. 성령이 여러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으리라는 보증수표예요. 성령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성령과 함께하는 법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성령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늘 잘 양심을 잘 분석해서 양심이면 양심에 맞으면 하고 양심에 안 맞으면 하지 않고 이 노력이 계속하면요. 사실은 이 노력이 성화의 노력이죠. 예, 성스러워지려는 이 노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이 성령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실히 보증해 줍니다. 그렇죠? 네. 일체의 악독과 분노와 폭언과 비방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나쁜 의도죠. 악의 의도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고 서로를 측은해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했다는 게 우리한테 무죄 선언을 해주셨잖아요. 자녀로 받아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예, 남들을 용서합시다. 예, 성령 안에서 용서합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 안에서 다른 이들을 용서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된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다른 존재들을 성령 안에서 용서합시다.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나와 남을 따지는 마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한을 품지 않겠어요?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한을 품지 않고 앙금을 갖지 않고 깨끗하게 상대방을 또 다른 나로 인정하겠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겠죠.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 모든 일을 다 용서하라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자 이겁니다. 그런 차원의 용서는 늘 해야 됩니다. 자, 죄인이 있어요. 처벌하지 말자, 용서하자 그런 얘기를 저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인도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자, 수용하자. 그런 차원의 용서는 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도 또한 나랑 같은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런 용서요. 상대방도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수용하는 그런 용서는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원수를 용서하라를 그렇게 이해해요. 원수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 죄를 모두 우리가 감싸주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혹독하게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처벌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단, 그 존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수용하자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시간이 없네요. 지금 다 같은 얘기예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지금 실전 지침들이라 좀 실감나시죠? 이런 얘기들은.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자, 5장, 빛의 자녀로 살라. 아주 좋은 말씀들, 막 명언 쏟아지는 그 부분이에요.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 성화, 영화, 완덕의 단계를 가지 않아도요, 여러분, 다 밟지 않아도 칭의만 돼도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죠. 성령과 여러분이 만나기만 해도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엄청난 사랑이시죠. 그냥 쏴주세요. 여러분이 믿음만 가져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미 구원 받으신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과 함께한 이상 구원 받았어요. 제가 요즘 구원 받았다, 참나만 만나도 구원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근거입니다. 성령을 만나셨다. 이미 구원 받으셨어요. 아직 온전한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사세요.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본받는 사람으로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세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을 내놓으면서 살아가세요. 그리스도 본받읍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본받고 그리스도 본받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본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우리 성도의 길입니다, 이겁니다. 성도가 된 여러분은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입에 올리는 일조차 없어야 합니다. 절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는요, 아예 그냥 죄 지을 거 전제하고 교회가 운영돼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죄 많이 지으셨죠? 오늘 참여하고 갑시다. 예 하고 참여하고. 또 지으실 거죠? 예 하고 갑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하는 걸 봤는데, 성령 안에서는 죄를 못 짓는답니다. 이런 구절을 푸는 분들 봤어요. 성령 안에서는 절대로 죄를 못 짓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자녀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뜻대로만 산다면. 그러시죠? 하고 예 하고. 그런데 다들 그렇게 사세요? 그럼 빵 터지고 갑니다. 목사와 신자들이 함께 빵 터집니다.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죄 안 짓고 사세요? 그러면 서로 그냥 크게 웃고 가요. 현실성이 하나도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들은 성경에만 이렇게 돼 있지 현실화가 안 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되는 사람 본 적도 없고. 뭔가 좀 지금 무기력하지 않나요? 교회에 나가셔서 지상천국을 구현하겠다고 모인 분들이 전혀 지상천국의 증거가 못 되세요. 한 명이라도 증거가 나타나야 주변에 퍼질 텐데, 그 사람의 증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알려질 텐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살아가실 때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동안만큼은 여러분 마귀의 자녀셨던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선언을 선포되고 그렇게 선언됐더라도 죄 짓는 순간만큼은 마귀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성화, 영화, 완덕의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으로 또 이걸 해결하려면 안 돼요. 지금 이 얘기 듣고요, 다들 좌절합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럼 이게 벌써 전혀 성령을 모르시고 성령을 안 믿고 계신 분의 발언이에요.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는 에고를 다 그쳐요. 당신 죄 지었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거야. 에고 분발해. 전혀 엉터리 가르침이에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에고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그런 걸 해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우리 에고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차가운 쇠공입니다. 따뜻한 불 만나기 전엔 절대로 뜨거운 걸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랑, 정의 표현 못해요, 에고는. 양심이 드러났을 때만 표현이 됩니다. 양심과 공명할 때만 우리 혼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공명할 때만 우리 혼은 뜨거워져서 양심을 표현하게 됩니다.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마세요. 교회 가면 자꾸 다그쳐요. 사람의 에고를 다그쳐요. 에고는 죄투성이에요. 에고를 다그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성령을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을 따르게 도와주세요. 그것만이 답입니다. 이것만 꼭, 추잡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감사의 말만 하세요. 여러분이 남이라면 듣고 싶은 그 말만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원할 그 말, 그 말만 하세요. 이것만 꼭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미투 운동의 주인공이 될 그런 자질을 갖춘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즉 우상 숭배자.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옆에는요, 우상 숭배자라고 쓴 것 재밌습니다. 탐욕을 부린다는 건 뭔가에 빠가 된 자예요.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욕심내고 있는 자, 빠가 된 자, 그런 자는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무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 외의 것에 여러분 빠가 되시면 하나님 빠가 아니고 다른 빠가 됐다. 세상의 무슨 물건이나 어떤 존재의 빠가 됐다. 사람의 빠가 됐다. 그건 다 우상 숭배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지 않는데 뭔가에 중독되고 빠가 됐다는 건요, 그걸 하나님보다, 양심보다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권력층에 빠가 된 자들이요, 우상 숭배자예요. 양심보다 우리 대통령 이런 자들은요 다 빠가 된 자예요. 제가 페북에 썼잖아요. 빠가 되면 빠가 된다. 빠가, 밑에 빠가는 일본 말입니다. 신기하게 빠가 되면 빠가가 돼요. 진짜로 우상 숭배자가 돼요. 왜냐? 선악 판단의 기준이 그 존재가 돼버려요. 우리 대통령한테 유리하면 뭐 박바 문바 다 막론하고요. 우리 대통령한테 유리하면 선, 우리 대통령한테 불리하면 악이 됩니다.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누가 돼요?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우상 숭배자죠. 여러분, 허황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복하지 않은 자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가. 하나님이 화내고 싶으시겠어요? 화병 걸리신 분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자꾸 화나게 만드느냐? 우리가 자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순복하지 않은 자들과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상종 안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은 갖고 사세요. 상종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 항상 조심하고 깨어있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교화시킬 수 있으면 교화시키자. 교화가 안 되면 일단 방어운전이라도 잘하자.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이방 크리스천들에게, 그대들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성령 안에 살고 계시면 빛입니다. 성령이 빛 덩어리거든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자, 성령이 빛이니까 빛의 자녀죠.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혼은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에고들은 다 빛의 자녀니까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형상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탐진치의 형상대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분노와 욕정과 음행의 형상대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빛의 열매는 일체의 선함과 정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일체의 선한 거, 정의로운 거, 진실한 거, 진리. 진리와 정의, 사랑, 이런 것들이 빛의 열매죠. 빛의 열매는 뭐냐면요, 혼이 빛인 성령을 만나면요, 이 혼에 뭔가 열매가 생겨요. 성령이랑 놀다 보면요, 혼이 뭔가를 얻게 돼요. 결실을 맺게 돼요. 그게 사랑, 정의, 진리 이런 겁니다. 이거를 구현하게 돼요, 우리가. 신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이랑 놀아서 생긴 겁니다. 혼은 어둠이에요. 애초에 빛을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빛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갔더니 빛은 구경도 안 시켜줘요. 빛이 있어. 장난 아니야. 너희 보면 눈 멀어. 죽여. 빛이 있어. 자, 이제 빛의 열매를 보여줘봐. 사랑 보여줘봐. 빛을 본 적이 없는데 사랑을 하래요. 빛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정의를 구현하래요. 빛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죄를 짓지 말아요. 다 빵 터지는 거죠. 재밌네. 말 참 재밌네 하고.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 말은. 근데 빛을 보여주면 여러분 알아서 그 빛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빛과 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게 올바른 하나님 자녀의 길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이게 보살도입니다. 보살은 자고 나면 바빠요. 사도들도 자고 나면 바빠요. 성도들도 자고 나면 바빠요. 뭐가 바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들이 자꾸 떠오르니까요. 이렇게 하면 자명하겠다. 내 양심이 이렇게 하면 기쁘겠다. 그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찜찜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다 알아요, 우리가. 자명찜찜, 자명찜찜. 그 신호만 따라가다 보면 옳은 거, 그른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정의와 진리를 진리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것들은요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여 밖으로 자명하게 드러내십시오. 미투 운동처럼요. 잘못된 거 있으면 밖으로 자명하게 드러내세요. 이걸 덮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빛 어둠의 자녀입니다. 빛으로 환부를 드러내세요. 그래야 빛을 쪼여야 치료가 되니까요. 정의와 사랑과 단 진리로 치유하세요. 또 욕심으로 음행을 가지고 또 어둠의 그 환부를 치료하겠다고 또 어둠을 가지고 덤비면 최악이 됩니다. 그건 경계해야 되지만 반드시 빛으로 드러내서 치료하셔야 됩니다. 감춰둬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자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악행은 말로 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요즘 우리 뉴스만 켜면 이런 일들이 속출하죠. 참 듣기도 부끄럽고요. 말하는 사람도 부끄러워하고 듣는 사람도 부끄러워하는데 행한 놈들만 발벗고 자요. 최악이죠. 신기한 일들이 벌어요. 양심 마비자들. 그게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부끄러워하고 힘들어도 드러내서 고치자. 그러나 빛이 비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악행들이 모두 밖으로 자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양심 안에서는 모든 게 밝혀집니다. 양심의 이 자명한 빛으로 모든 걸 밝혀내야 됩니다. 자명하게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자, 어둠 속에 있던 악행도요. 자명한 빛 안에서 드러나게 되면 양심 성찰을 통해 양심 안에서 자명하게 선악이 판정되게 되면 다 빛이 돼요. 재밌죠? 어둠에 그 찜찜했던 것들이 양심 안에서 정확히 바로잡히게 되면 찜찜한 걸 찜찜하다고 하는 순간 그게 자명해져요. 재밌죠? 그게 악이었어라고 반성하는 순간 그 행위는 또 빛이 돼요. 그렇죠? 자명하다고 그 악행을 인정하는 그 행위는 빛이거든요. 악행이 빛으로 다시 드러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빛이 비추면 그 악행들이 모두 드러나고 자명하게 밝혀지면 선악이 판정되게 되면 그건 모두 진리가 되고 정의가 되기 때문에 자 미투 운동을 덮고자 하는 쪽이 악이죠. 드러내서 밝혀내면요. 그게 그대로 선이 됩니다. 이제 드러내는 행위는 다 정의고 진리거든요. 올바르게 드러내기만 한다면 역지사지와 양심 속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훤히 비추어 주시느니라. 빛을 받았으면 죽음 속에서 살아나와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성찰하여 양심을 성찰하시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양심 속에서 자명한 진리 속에서 지혜롭게 사십시오.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시절이 악합니다. 지금 때가 참으로 악합니다. 같이 부하 내동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시간 아껴 쓰세요. 양심 챙기고 빛의 자녀로 사는데 시간을 쓰세요. 시절이 악합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뜻, 즉 양심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일관되시죠? 사도 바울의 말은. 이 양반은 불교로 봐도 일지보살 이상이세요. 양심을 절대 안 놓쳐요. 성령과 양심을 항상 함께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는 양심의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사도바울이.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꼭 술 먹고 죄를 짓죠. 그래서 술 먹고 죄를 지으면요. 더 이렇게 가중처벌해야 됩니다. 심신미약으로 막 경감해주면 안 돼요. 죄 지으려고 술까지 먹은 거죠. 왜? 술로 이성을 좀 양심을 좀 마비해야 되거든요. 맨정신으로 하기 힘드니까 술 먹고 양심 마비해서 죄 짓는 거예요. 그걸 심신미약이라고 봐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 짓기 전에 술을 먹기 때문에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고 이성이 느슨해졌을 때 실제로 뇌에서요 통제력이 약해집니다. 이성으로 통제하기 힘들어져요. 자기가 그러면 술을 먹고 그렇게 자꾸 자기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뭔 죄든 짓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을 드시더라도 적당히 기분 내고 끝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풀리는 지경까지 가시면 안 돼요. 아, 요거 내가 더 먹으면 실수하겠는데 해서 멈춰야 돼요. 안 멈춘 게 죄라니까요, 이미. 자기가 그거를 안 멈추고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왜 방탕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거기서는 모든 선이 나옵니다. 반대로. 재밌죠? 여기서 술이 상징하는 건요, 양심 마비를 말해요. 양심 마비. 이성 마비.
아름다운 진리의 말과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이왕 말을 할 거면 진리를 말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세요. 진선미한 말을 하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노래. 이 마음은요.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속사람의 마음이죠. 양심의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를 주님께 바치시며 찬송하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난다는 건 진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심의 마음이니까 거짓의 노래는 안 됩니다. 진선미한 척 하시면 안 되고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그 노래, 진심에서 나오는 노래를 주님께 바쳐 찬송하십시오. 그 막 남의 눈물 지어 짜내려는 노래 마시고 진솔한 마음의 노래를 하세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언제나 주님,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좀 성도들입니다. 성도에게 순종하십시오. 여기에 제 재밌어서 불법승을 또 써놓은 이유가 꼭 이걸 억지로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꼭 기도드릴 때 보면 셋이 꼭 등장해요. 함께. 불교 가면 꼭 삼보에 기이합니다 하듯이 기독교도 꼭 그리스도 얘기 한번 하고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께 서로 순종합시다. 다른 사람한테 좀 맞춰줍시다 하면서 끝냅니다. 다른 성도들도 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합시다 이러고 끝나요. 재밌죠? 예, 불법 승이 항상 함께한다는 것. 에베소서 좀 기나긴 장정인데 오늘 마지막 강의라고 공지가 나가는 바람에 제가 좀 무리했습니다. 딴 얘기 좀 덜 했으면 됐는데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지금 에베소서 하나를 뗐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과 친밀한 교제를 한번 가지신 거예요. 앞으로 많은 교제를 통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다른 사도들의 그 마음까지 다 이해해 가시다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사도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치겠습니다.